예수 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밖에도 나의 그늘 이것은 예수의 피 밖에도 예수의 피밖에도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도 나의 자기의 목을 예수의 피밖에도 예수의 흘리기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도 자유를 얻게 하고 고요내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내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전용을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참 놀라운 능력이도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내혹이 주박히도다 주보다 도디에 말기는 것 보혈의 영 주의 정난 모든 것 만지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비도 주의 보혈 주의 주의 복음을 정한 제목 보혈대로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이도 주의 보혈을 들으냐 내 호흡이 종합이로다 우리를 태우소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의 구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도 더욱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죽음 죄에서 사망하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고난 때에 예수의 손목을 끝에 잡혀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리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믿음은 전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교회에 어림이 닥치고 자신 신상에 조그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전혀 유익이 없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이러한 말들을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허상이야.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전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공격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무라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을 해서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냉정하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전후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나는 예언적인 사건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을 대조하면서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대단히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로서는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연대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우리 하나님 그분께 힘입어 오늘 주시는 이 은사대로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 이 시간 믿음이 약한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래알 속에는 진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섞여있는 흔한 모래알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그런 믿음 되지 말고 모래알 속에 묻혀있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BC 538년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한 왕이 그 백성이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라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왕을 통해서 백성이 나오는데 그 백성이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고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읍에 그리고 성소가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무너뜨리는데 그 마지막이 홍수와 휩쓸고 간 것이 될 것이라.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이곳이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쟁이 거쳐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왕을 통해서 백성이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538년 후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 사실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전부가 돌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이 겹쳐져서 있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 전에 말씀하셨던 한 성읍이 그리고 성소가 무너지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홍수가 휩쓸고 간 같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무너진다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셨더니 제자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 째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신가요? 잎만 무성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멀리서 보면 거창한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그러셨는데 우리 신앙이 열매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잡혀서 형식주의에 잡혀서 잎만 무성한 세속주의 그런 신앙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20절에 26절에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신 내용,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끌려나가십니다. 끌려나가실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기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갚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죽인 죄의 값을 우리한테 치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때가 AD 33년입니다. 역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예언하셨던 말씀들, 성읍이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AD 33년, 예수님 연세 33세 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같은 해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이로부터 37년이 지났습니다. 37년이 흐른 AD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는데 이때 다니엘서 9장 26절이 예언했던 한 사건이 성취가 되는 심판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도 장군입니다. 디도 장군이 로마의 정예 군사 훈련받은 1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이 사람이 유대 땅을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던 AD 70년 4월경이었습니다. 4월경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10만 명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 유대 땅 전역에 100만 명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시켰습니다.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AD 70년 역사는 8월 29일 날 이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전쟁은 종식이 됩니다. 이때 10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이 디도 장군이 유대 땅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그곳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바로 그 유래가 왜 세워졌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 땅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세웠는데 이 높이가, 이 개선문의 높이가 15.4m입니다. 그리고 폭 넓이는 13.5m입니다. 디도 장군을 그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서는 역시 성지 순례를 가거나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경기장도 볼 수가 있고 많은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 건축물을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땅에서 잡아간 10만 명의 포로들에 의해서 이러한 건물들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AD 70년부터 시작되는데 또 이곳에 AD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AD 117년에서 AD 138년 사이에 21년 동안 21년간 이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바로 하드리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한글로 쓰면 하드리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21년 동안 로마에 황제로 재임을 하면서 그는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면서 유대 땅에서 전부 다 유대인들은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으로 이것을 내렸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추방을 해냈고 이때 항거하던 유대인 5만 명을 대량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간 곳이 바로 구소련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들은 보트피플이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붙들고 통곡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드리안 황제 때에 바로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유래가 하드리안 황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한 가지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언덕에다가 바로 비너스 신전을 세웠고 주피터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들은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터에다가 돼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거대한 돼지를 형상을 그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1948년 AD 1948년 5월 14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을 다시 시키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을 봅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는 엄청난 민족의 무서운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느냐 하면 8번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독립되자마자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하루도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땅이라고 할 수 없고 늘 이리저리 쫓기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계속해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민족사가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먼저 AD 70년에서 AD 395년까지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AD 395년에서 AD 638년까지는 동로마의 지배를 유대인들은 받습니다. 계속해서 영토가 다른 민족에게로 계속 넘어갑니다. AD 638년에서 1072년까지는 아랍 제국이 또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아랍 제국. 그리고 AD 1072년부터 시작하여 1099년까지는 터키가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다시 AD 1099년부터 시작하여 1291년까지는 십자군이 이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여기까지 대충 보면 AD 70년부터 시작되는 이 유대 민족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지옥입니다.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1291년부터 다시 1517년까지 이집트에서 지배합니다. AD 1517년에서 AD 1917년까지 또다시 터키가 이 유대 땅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AD 1917년에서 1947년까지는 영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5월 14일 날 독립되자마자 1948년 5월 15일 독립된 바로 그 이튿날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이때 전쟁은 더 심각한 전쟁입니다. 독립이 되었다고 기뻐하기도 전에 바로 그 이튿날 전쟁이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랍 5개국, 여기에 5개국이 바로 어떤 나라냐면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었습니다. 다섯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 군대를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때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몇 명이었냐면 65만 명입니다. 65만 명인데 아랍인들은 몇 명이냐면 1억 4천만입니다. 1억 4천만 명.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65만 명을 가지고 1억 4천만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준비를 하셨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마가복음 11장 20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는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인류가 점점점 망해가고 심판받는 그때에 예수님 오신 이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심판 뒤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65만 명이지만 숫자적으로 볼 땐 65만 명이지만 이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억 4천만 명인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칠판이 부족해서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1억 4천만이 되는 5개국 이 연합군대는 영국군으로부터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65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인들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총을 제대로 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전체 무기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관총이 몇 정이냐면 400정. 기관총이 400정. 경기관총이 360정. 360정. 소총이 몇 정이냐면 1500정. 그리고 탄환이 5만 발. 5만 발이 있습니다. 소총 얘기하면 1500정입니다. 65만 명이 1500정 소총을 가지려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100명이 소총 한 자루 가지고 나눠 써야 될 사용을 할 만큼 그렇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18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18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말이 이 전쟁은 8일만이면 끝장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고 미국의 군사 전략가라고 하는 마샬 장군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모한 전쟁을 스스로 자살하는 것과 같다. 이 싸움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이 18개월 만에 종식될 때에 놀라운 사실은 65만 명이 1억 4천만 명을 상대로 하는 이 전쟁에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정복했습니다. 수도를 다 탈환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18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아랍의 연합군 대표와 이스라엘 대표가 앉아있는데 이스라엘들이 점령했던 이 지역을 다시 반환시켜주면서 대신 얻어낸 땅이 그 받아낸 땅이 18개월 전에 전쟁하기 전보다도 29.9%가 땅을 더 넓혔습니다. 지금은 1948년 이후에 오늘날 2017년이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약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군인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가장 약한 민족이 가장 강한 아랍 군들을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참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후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살아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라. 인자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고 없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의 연속 속에 넘어져서 허우적대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수많은 약 2000년의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 민족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단순한 예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육신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내 육이 살아있을 때는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세상 정욕적입니다. 그러나 육이 죽는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예수 앞에서 주여 내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내 육의 것들이 다 죽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서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